존경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북웨비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회의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런저런 기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회가 마련한 북웨비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간 우리 학회의 회원님들, 그리고 학회 밖의 여러 저명한 학자님들의 많은 저서가 출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계는 저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논문이나 다양한 형태의 학술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좋은 저서가 출판되어도 그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토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국제정치학회는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관련된 여러 분야의 좋은 저서들을 최대한 많이 리뷰해보자 하는 기회 의도에서 우리 회원님들의 저서들 또 다른 저서들의 저자들을 모시고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 1회로서 경희대학교의 서정건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 정쟁은 외교 앞에서 사라지는가 아니면 시작하는가라는 저서를 놓고 우리 토론자들을 모시고 열띤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회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앞에 소개 말씀드리고 뒤이어서 발표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원 교수님의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도서로 선정된 바도 있고요. 저도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만 미국의 외교 정책과 또 미국의 국내 정치 분야별로 한다면 국내 정치와 비교 정치를 아우르는 굉장히 훌륭한 저서로 생각됩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리뷰들이 나온 바가 있고요. 또 올해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여러 측면에서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서정건 교수님의 저서를 같이 토론해 보는 것은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좋은 학문적인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고려대학교의 강우창 교수님,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재묵 교수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차태석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미국 정치뿐만 아니고 국제정치, 미국 외교정책 등을 함께 연구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저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우리 학회의 기획 이사를 맡고 계시고 이북 웨비나 시리즈를 사실상 주관하고 준비해 주고 계시는 고려대학교의 정주연 교수님의 기획 의도 말씀을 잠깐 들어보고요. 뒤이어서 서정원 교수님의 발표를 대략 3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강우창 교수님, 이재묵 교수님, 차태석 교수님의 토론을 듣고요. 서정건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북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국제정치학회에서 북웨비나를 담당하게 된 고대정외과 정주연이라고 합니다. 학회에서 이런 세미나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데에는 한국의 정치학계가 상대적으로 저서에 대한 관심이 적고 또 그러다 보니 동역자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모여서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이런 기회들도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올한해 동안 6회에서 7회 정도 북세미나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이 세미나에는 2020년 혹은 2021년에 발간된 신간들을 중심으로 하되 국제정치학적인 함의가 있으면서도 또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할 수 있는 이러한 서적들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서정건 교수님의 저서 발표를 필두로 해서 다음 달 6월에는 슈테판 해거드 교수의 신간인 백슬라이딩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7월에는 TJ 펜펠 교수가 Reason of Regimes라는 신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서적은
영문본은 아직 미간이고 국내 번역본이 오히려 지금 출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부터 9월, 10월, 11월에 걸쳐서 세번 정도 더또 북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녹화본을 업로드할 때마다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서정건 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기획하신 그 북웨비나의 첫 번째 시리즈에 이제 초청을 받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좀 송구하고, 좀뭐 이런 여러저런 한 감정이 드네요. 제가 그뭐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저술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그 부족한 책을 내용도 많이 모자라고요. 그런 책을 선정해 주셔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국제정치학회 우리 전재성 회장님과 우리 임원진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 의도 하신 것처럼, 참 저희가 뭐 논문 쓰기에도 바쁘고요. 또 논문 읽기에도 바쁘고, 또 그래서 이게 책을 쓰기에도 또 바쁜 또 그런 다 여러 상황들이신데, 또 다른 사람이 쓴책잘 이렇게 읽게 되지 않는 그런 현실, 그런 말씀 참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우선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국제정치학회에서 그 책을 소개해서 뭔가 조금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논의해 볼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융복합적인 그런 연구를 할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제 책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생각하게 됐고, 또 집필하게 쓰게 됐고, 했던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또 토론자 선생님들의 말씀 잘 듣고, 또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그 PPT 화면을 좀 먼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한국국제정치학회 제1회 북웨비나고요. 제 책은 제목이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 그다음에 이제 부제는 정쟁은 외교 앞에서 사라지는가 아니면 시작하는가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서강학술총서에서 2019년 12월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한 1년 반 정도 된 책이라고 볼수 있고요. 제 책을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그 표지 사진에다가 아무래도 뭐 미국 정치가라고 이제 그 주된 개념이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를 좀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을 이제 그 출판사에서 보내왔는데 제 생각에 아무래도 제 전공도 이제 미국 의회고, 미국 정치라고 할때 우리가 대통령 정치를 떠오르기 쉽지만, 그래도 미국 의회 정치가 미국 정치의 본연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의회 사진이 좋겠다 싶어서, 이 의회 사진을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이런 거를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진짜 그한 문장으로 이 책의 내용을 담는 그런 것들요. 민주주의는 바람직한 외교 정책을 위한 토대일까? 아니면 대외 정책 실패의 온상일까? 자, 뭐그 대외 그 저기 그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택한 많은 나라가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정치 현실이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국제적으로는 외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정치 현상의 가장 그 토대가 되는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상관성이 어떤 상관성을 맺을까? 그것이 이제 이 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미국의 정치와 외교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대외 정책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려는 시도다.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고요. 자,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책에 대한 이해랄까요? 또 혹은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박사과정에 가서 미국 정치를 이제 전공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결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제가 미국 정치 수업을 듣게 된 것이 월터 딘 버넴 선생님이 이제 계셨는데 제 학교예요. 그 교수님의 그 수업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이제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라고 이제 하는 그 이제 미국 정치의 한 이제 분야인데요. 이제 그 월터 딘 버넴 선생님의 그 수업 제목은 Evolution of American Politics라는 이제 수업 제목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업이 너무 재밌고 이 정당사를 통해서 본 미국 정치 변화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역사와 정치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리서치를 해볼 수 있구나 라고 이제 굉장히 정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대학원 수업을 제가 1학년 때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또 딘 버넴 선생님이 굉장히 격려도 해주셨고요. 제가 뭐 사실 미국 정치 처음 시작할 때 공부 시작할 때는 조지 워싱턴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그 정도로 참, 참 무식했었는데 그 미국 정치, 미국 정치사의 대가인 월터 딘 버넴 선생님이 그 제 페이퍼도 칭찬도 해주시고 물론 형편없었지만 격려해 주신 의미였겠죠. 그런 것들이 참 큰 힘이 돼서 미국 정치를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앤토니 다운스의 그 1957년 책에 미디언 보터 띠오렘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중위 투표자 이론 뭐 가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디언 보터 방향으로 이제 A정당, B정당이 이제 수렴한다, 정책을 바꿔나간다. 이제 그 다운스가 책을 쓸 때만 해도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처럼 양극화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문제로 인식된 것이 두 정당이 너무 비슷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그 당시에 미디언 보터 띠오렘이 아마 각광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근데 미디언 보터 방향으로 정당이 이제 그 움직인다라고 다운스가 얘기했는데 제가 드는 그 생각이 과연 정당이 가운데로 가고 싶다고 할 때 갈 수 있을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당이 이렇게 입장을 변경하면 credibility라고 하는 정당에 대한 신뢰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정책 입장을 바꿀 때 물론 그 flexibility라고 하는 신축성 의미에서는 민주적인 정당으로 인식되겠지만 responsiveness가 뛰어난 정당으로 이해되겠지만 이전까지 취하고 있던 입장을 바꾸는 경우에 그럼 기존의 입장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정치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일로 가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현실은 여기 있다.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일로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그 노모티브한 여기가 좋다, should 이거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현실은 동떨어져 있고 이럴 때 이 현실을 바꿔서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이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이 과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리더십도 중요하고 이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시민도 중요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 그때 굉장히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이제 정당은 언제 어떻게 정책 입장을 바꾸는가 라고 이제 잡아봤습니다. 물론 뭐 제가 처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 당연히 아니고요. 이미 이전에 많은 그
리터러처가 있었고, 특히 제가 주목했던 리터러처는 이제 그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그, 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정당 지도부가 이 정치 지평을 살펴보고 어떤 정책을 선점하면 어떤 정책에서 입장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유권자들이 더 지지를 보내서 대선 승리, 의회 선거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 그 어떤 그 문제 그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을 그 정당 지도부가 캐치해서 정당을 바꿔나가고 정당원들을 설득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에볼루션 띠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어떻게 봤냐면 정당 지도부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정당 입장과 지역구 입장이 상충되는 소위 크로스 프레셔드라고 이제 하는데요. 크로스 프레셔드 의원들이 정당 입장을 자꾸 바꿔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 지도부나 정당 입장과 자기 출신 지역구에서의 그 선호가 맞지 않을 때 지역구 입장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그런 초점을 이제 막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한국 사람이고 하다 보니 미국 정치를 공부하더라도 미국의 뭐 교육이나 노동 환경 복지 이런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그 대외 정책 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1880년대 이제 중국 노동자 관련된 이민 정책 관련돼서 공화당이 어떻게 링컨 정당에서 중국 노동자를 몰아내자고 하는 정당으로 변했는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 복지와 이제 그 국방을 둘 다 잡을 수 있다. Guns and Butter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 정당에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그래서 결국 국방은 포기하고 복지로 Guns vs. Butter 정당으로 전환하는지 또 90년대 이제 통상 정책을 이제 살펴보면서 중국 관련 통상 정책에서 어떻게 공화당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입장들이 생기는지를 가지고 이제 박사의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뭐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의 문제의식과 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로서의 어떤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외교 정책을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게 과연 미국 정치냐, 아니면은 국제 정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미국 대학에서도 아메리칸 포린 팔러스의 수업들이 있는데 거의 한 7, 80%는 국제 정치학자 분들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뭐 이론해서 리얼리즘, 리버럴리즘, 컨스트럭티비즘 뭐 등등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뭐 냉전부터 이제 역사 설명하고 현안 뭐 중국 뭐 아니면 지역으로 가든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US Foreign Policy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한 20, 30% 정도는 제가 볼때 미국 정치 관점에서 본 미국 외교 정책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러버스 자체가 바뀌죠. 왜냐하면 일단 미국 헌법부터 미국 파운딩 파더즈의 입장부터 그 당시에 디베이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대통령 권한 관련돼서 첫 번째 디베이트가 있었던 것이 1793년에 이제 그 중립선언, 조지 워싱턴이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에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미국은 중립으로 가자라고 이제 선언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해밀턴의 지지, 그다음에 제임스 매디슨의 반대 이런 것들을 이제 둘러싸면서 결국 페더럴리스트, 엔타이 페더럴리스트 정당으로 이제 분화되고 이런 그 미국 정책 굉장히 중요한 그첫 번째 디베이트가 결국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프레지던시 가고요, 콩그레스 가고요, 그 다음에 파티 가고, 미디어 인트레스 그룹 이렇게 미국 정치 내에 액터들을 중심으로 미국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주의 외교 정책이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이제 책 제목 이후에 이제 주제를 잡아봤고요. 뭐 문제의식 한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뭐그 제가 조금 책을 쓰면서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미국,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 우리가 이해하는 미국이 아니라 그냥 미국 그 자체의 미국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뭐 미국 그 자체의 미국이라는 것도
객관적인 모습의 미국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얘기인지는 또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우리 잣대로 우리 기준으로 우리 경험으로 혹은 심지어 우리 이해관계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제가 조금 뭐 문제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알게 된 것이 네이버에서 세계 지도를 치시면은 이제 이런 세계 지도가 나옵니다. 뭐 저희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이제 보고 익숙해진 그런 그 세계 지도입니다. 태평양이 가운데 있고요. 아시아가 이쪽에 있고 미국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이 이제 구글에서 월드맵이라고 이제 타이핑을 해보시면은 이 왼쪽 지도는 이제 거의 안 나옵니다. 왼쪽 지도 거의 안 나오고요. 이제 오른쪽 지도만 나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구글에서 월드맵이라고 쳤을 때 왼쪽 지도도 한반 나오고 오른쪽 지도도 반 나오고 이러면 제가 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왼쪽 지도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정말. 근데 오른쪽 지도만 나오는데 오른쪽 지도는 대서양이 가운데 있고 미국이나 이쪽 왼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있고요. 아시아 이쪽으로 가서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이 그림, 이 세계 지도를 통해야 우리가 극동이다라고 불린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그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 저같이 상상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이제 세계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서요. 네. 자, 어차피 뭐, 네, 하여튼 뭐 지구는 둥글다 어쨌건.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지리학과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이 세계 지도가 일단 유럽 전통의 그 역사를 이제 반영하는 지도이기도 하고요. 이 지도가 이제 그 육지가 가장 많이 촘촘하게 나올 수 있는 지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왼쪽 지도는 한국, 일본 정도 쓴다고 이제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몰랐던 사실인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구는 둥글다를 일단 좀 생각을 버리시고요. 지구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북한이 그 ICBM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해서 미국에다 쏘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 관련돼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여기 있으면 태평양만 건너면 미국에 도달하는. 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겠구나. 자, 오른쪽 지도를 보고 자라온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왼쪽 지도를 본 적이 없고요. 미국 사람들은 다 오른쪽 지도만 봤습니다. 그럼 일단이 북한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쪽 아시아 어디 있겠거니 해서 할때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나 유럽 지나고 대서양 지나고 이게 과연 얼마나 저기 현실성 있는 얘기냐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지도, 공간, 이런 것들이 주는 그 국제정치적 함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공부하셨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관점도 좀 말씀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이 아는 우리와 우리가 아는 미국, 그다음에 미국이 아는 우리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의식 뭐인데요. 이거는 미국이란 나라를 이제 이것저것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정의해 볼수 있겠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연방제 정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워낙 크니까요, 땅덩어리가. 그래서 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교수 생활할 때 저기 그뭐 이렇게 주민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비행기도 한번 안 타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지역별로 이쪽을 이제 웨스트라고 하고요. 근데 이쪽 그 중서부 지역, 이제 미드웨스트 지역, 트럼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게 된 그런 지역이 이제 미드웨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저희가 잘 아는 뉴욕 포함한 이제 노스 이스트 쪽이 북동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북 전쟁에서 이제 그 남부군의 주축이었던 이제 남부 쪽, 이제 사우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그네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 지역주의라고 이제 있었지만 지역주의가 우리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도 그랬는데 미국 같이 큰 나라도 그 어떤 그 지역의 정치, 지역의 연합, 지역 간의 경쟁, 혹은 그 경합 지역, 경합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섹셔널리즘이라고 하고요. 제가 사실 제 박사학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사실은 그 이제 공부하신 내용인데 국제정치에서는 national interest 국익이라는 것을 이제 주로 defending 차원에서 많이 바라봅니다. 이제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익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근데 이제 제 지도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막 같이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란 나라의 국익을 이제 접붙여서 생각해 볼 때 디펜딩 이전에 미국의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디파이닝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미국의 국익은 누구의 국익을 미국의 국익이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네 개의 큰 지역으로 나누어 있고요. 누가 미국의 국익을 정의하는가? 누구의 국익, 누구의 이익이 미국의 국익인가? 뭐 이런 문제들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예를 들면 레이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웨스트와 사우스 간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은 이제 그 레이건이 이쪽 웨스트 출신인데 캘리포니아 출신의 이제 그 레이건이 60년대 말부터 흑인 그 인권, 흑인 그 투표 권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던 민주당에게 등을 돌린 그런 백인들이 여전히 미국 남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캘리포니아 출신의 레이건이 미국 남부의 백인 세력들, 그 다음에 그 미드웨스트 지역의 그 백인 저소득층 이런 쪽을 이제 연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스 이스트 기존에 사실 뉴딜이 노스 이스트와 사우스의 연합이라고 하면 이 레이건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와 사우스가 연합해서 노스 이스트를 배척하고 배제하는. 그래서 이쪽을 완전히 리버럴 지역으로 이제 그 돌려세우는. 자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레이건이 이제 냉전 말기에 그 디펜스 스펜딩을 막 늘리고 하는 그 소련과의 그 냉전 경쟁을 더욱더 가중시켜서 결국에는 91년 냉전 종식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그 레이건이 웨스트와 사우스의 이 연합을 이끌었고 레이건 주도하의 외교 정책이 결국 냉전에 있어서 미국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그 접근법을 달리했던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딩 이전에 디파이닝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문제의식은요. 그 미국 정치와 중국 정책이라고 이제 241페이지에 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양당제라는 것이 미국 정치의 이제 특징인데요. 투 파티 시스템 하에서 이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다입니다. 굉장히 그 재밌는 그 주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왼쪽 위쪽이 이제 그 소위 이걸 디바이딩 라인이라고 하면요. 디바이딩 라인에 어느 한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찬성 혹은 두 정당 모두 반대. 그래서 초당파적 입장인데 이제 중국 인권 문제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의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제 디바이드 라인 이렇게 그 있으면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양극화 시대. 이 GOP 이제 공화당의 어느 누구도 데모크랫과의 반대편에 있고 데모크랫에서 어느 누구도 GOP와는 반대에 있는. 중국과 기후 협력을 하자.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기후 변화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경우에 GOP는 다 반대, 데모크랫은 다 찬성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 아래 그림이 결국 제 박사학위 논문의 이제 중심입니다. 어떤 다수당이 되는 경우에 이 그 소수파가 생겨나고요. 이 소수당과 다수당의 소수파가 디바이드 라인의 같은 편에 있는 거죠. 소수당이 다수당의 소수파, GOP 스타와 연합해서 결국에는 이 데모크랫, 소수당이 원하는 정책이 성공하는. 왜냐하면 GOP보다는 GOP 스타와 데모크랫을 합치면 더 표대결에서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중국 노동자 이민 법안이 관련돼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로스커팅이라고 해가지고 횡단면으로 자른. 그래서 두 정당 모두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지금 현재 중국과의 그 무역
문제가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책에서 좀더 자세하게 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저술 계기 시기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제가 어떻게 운 좋게 그 대학교 4학년 때 미국 의회에 이제 인턴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의회에 한국 국회가 대학생들 교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운 좋게 선발이 돼서 이제 그 당시에 대학생 때 전데요. 네.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쨌건 그래서 의회 의사당 앞에서 이제 루이스 스톡스라고 저의 제그 보스 의원이셨는데 한 3년 전쯤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어쨌건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 정치 공부하게 되고 미국 대학에 있다가 한국 우리 경희대학으로 옮겨온 다음에 토탈 11년 만에 처음으로 연구위원을 받게 돼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밑에서만 미국 남부 쪽에서만 공부를 해서 워싱턴 DC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 센터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정말 운 좋게 이제 풀브라이트 펠로우십에 선정이 돼서 이제 거기서 펀딩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서강학술총소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거기서도 이제 펀딩을 받게 돼서 펀딩을 가지고 이제 우드로 윌슨 센터에 이제 풀브라이트 펠로우로 워싱턴 DC를 이제 가게 됩니다. 2018년 12월 19일에 갑니다. 네. 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있다가 오는데요. 또 결정적으로 저희 둘째 딸이 이제 고2여서 제가 혼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서 우드 윌슨 센터 월화수목금 매일같이 출근해서 저술 작업을 이제 몰두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뭐이 펠로우십이나 이런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저희 둘째 딸이 고2였던 것이 그래서 제가 혼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닐까. 네. 여기가 이제 우드 윌슨 센터입니다. 우드 윌슨 센터 안에 이제 윌슨이 했던 말들을 이제 그 벽에다가 굉장히 그 잘해놨습니다. 자, 이 책의 이제 내용은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1부에 이제 미국 정치 연구 왜 필요한가 뭐 등등. 2부에는 이제 이념 파트.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월터 러셀 미드의 이념 전통을 소개하는 좀 기회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치 과정, 정치 제도 가고, 그 다음에 제가 3부에 일부러 이제 미국 정당 정치 외교 정책이라고 따로 떼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투파트 시스템 하에서의 정당 연합, 정당 경쟁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책 사례 분석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4부에는 미국 정치와 북한 정책을 따로 떼서 주로 이 합의와 이행의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와 국제적 합의를 해오는 것하고 미국 국내적으로 이행을 하는 문제의 그 간극이랄까요? 텐션이랄까? 이런 그 딜레마가 굉장히 분명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94년에 북미 제네바 합의, 이제 또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이행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가 뭐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고 핵 개발하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런 측면도 분명히 크지만 동시에 미국이 이 이행의 문제에 있어서 이 국내 정치적 변수로 삼은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 제재 정책 관련돼서 이제 의회 얘기를 좀 담았습니다. 5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굉장히 미국 외교 정책을 조금 변하게 한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념 정치, 이념 과정, 제도, 정당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해봤고요. 6배 결론 이렇게 내용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진행 중인 연구도 좀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일단 지금 한국정부재단 중견 연구 주제로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전쟁 관련돼서 사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국내 정치가 외교 정책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이제 주제이지만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이 아웃사이드 인. 결국 한국 전쟁이 미국 정치를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한국 전쟁이 미국 정치를 바꾼 것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트루먼 시대 때 그 미국 그 의회, 미국 정당, 계파 정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참전, 종전, 그다음에 동맹
체결을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이 사실 그 체결 얘기만 있고 54년 1월에 미국 상원에서 승인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은 조금 우리가 많이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81대 6인가요? 뭐 이제 그 승인이 됐는데 그 6명의 반대했던 상원의원들이 그 당시 미국 외교정책의 거두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미국 남부 출신의 외교정책 그 중진 의원들이 왜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 승인에 반대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연구 중입니다. 미국 정치는 중국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좀 다른 두 번째 책 제목으로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개파 정치, 아까 의회 정치 말씀드린 그 디바이드 라인 하에서의 그 개파 정치가 저의 또 주된 그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서던 데모크래시 미국 내에서 부침하면서 이 한국과의 어떤 연관성은 어떤가. 그 다음에 대통령과 정당, 그래서 또 생각보다 많이 연구가 안 돼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정당 간의 관계.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프레젠셜 파티 빌딩이라고 하는 정당 건설이라고 하는 그 대니얼 갤빈 연구를 가지고 조금 저도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 운영 방식과 입법 정치, 그래서 한국의 어떤 합의제, 미국의 다수제 이런 의회 운영 방식이 입법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는 외교를 바꾸는가, 특히 선거 타이밍 관련돼서 프리 일렉션, 포스트 일렉션, 그 다음에 일렉션 이어 이렇게 나눠서 조금 그 외교를 특히 브레이크드루라 그래서 이제 외교 정책의 변혁 이런 것들이 선거 타이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좀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좀 오래 그한 하게 됐는데요. 어쨌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좀 이렇게 말씀 일단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토론 선생님들 말씀 듣고 제가 또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창입니다. 먼저 서정건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국제정치학회와 전재성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이 책에 대한 토론 제안을 받았을 때 막연하게 대외정책은 여론의 영향력이 가장 적을 뿐 아니라 국내 정치에 비해서는 초당파적 합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책을 펼쳐보니 미국의 대외정책이 왜, 언제, 어떻게 미국의 국내 정책과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국내 정치를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 틀린 이념적 전통, 여론의 영향, 그리고 다수 대표제와 양당제,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제와 같은 정치 제도 등이 대외 정책 결정과 변화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책의 묘미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론적 논의에만 치우칠 경우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건국 이념부터 정치 과정, 제도를 아우르는 주요한 국내 요소들에 대해서 간략한 배경 설명과 함께 건국 이후 짧지 않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례들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 책의 흥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중국 이민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등이나 대북 정책 결정 과정 등은 미국 정치 교과서에서 미국에서 쓰인 미국 정치 교과서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사례라는 점에서 이론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뿐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한국인 독자들에게도 흥미로운 읽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뿐 아니라 미국 역사와 시사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연구해 오신 서정건 교수님이시기에 쓰실 수 있는 저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국내 정치적인 요소들 중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분열 이슈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 분석이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분열 이슈는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양당제적인 정치적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당제는 결국 다수당과 소수당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다수당 승리연합은 소수당에 비해서 더 많은 특징을 다양한 그룹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당에 비해서 이질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당이 다수당 내부의 분화를 가져오는 그 분열 이슈를 정치 쟁점화 할 경우 승리연합 내부, 다수당 내부의 분열이 나타나고 그 승리연합에서 이탈한 이들과 소수당과의 정책 연합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대외정책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둘러싼 공화당, 민주당 내부의 다양한 입장으로 인해 대중국 정책은 분열 이슈를 통한 정당 간의 경쟁이 대외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 이슈의 경우에는 분열 이슈가 아닌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 정치적 고려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를, 구체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북한 이슈는 지역구의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아마도 북핵 문제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을 주는 초당적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외 정책이긴 하나 이 상대방 대통령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 당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야 한다는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정책 결정을 대북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국 정책 결정 과정과 대북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감안할 때 결국 이슈의 성격에 따라 국내 정치가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책에서는 정치적 이슈를 초당파적 이슈, 당파적 이슈, 분열 이슈, 동시 분열 이슈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있고 이 이슈의 성격에 따라 정책 결정 양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 어떤 요인들이 특정 이슈를 이런 네 가지 이슈 중에 하나로 혹은 결정하는가,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다면 국내 정치가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보다 일반화된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소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열 이슈와 정당 경쟁을 통한 분석들은 이제까지 대중국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정당 간의 이질성은 커지고 정당 내부의 동질성은 강화되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다수당 내부의 이탈파와 소수당 간의 정책 연합을 통한 정책 결정이 변한다는 그런 분열 이슈가 변할 수 있게 하는 분열 이슈가 앞으로도 생겨날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제 정치에 대한 여론의 관심 증가와 함께 트위터 등을 통해 여론을 직접 호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통치 스타일을 감안할 때 의회와 정당을 중심에 놓는 분석들이 과연 예전만큼 대외정책을 결정을 설명하는데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퇴임을 했지만 입법 교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정당이나 어떤 정당의 정책 결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국내 정치가 대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까지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혹은 앞으로는 이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변화한다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건 교수님이 그 미국 외교 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은 결국은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결국은 안에서 밖으로 볼 것인가, 밖에서 안으로 볼 것인가에 중에서 결국 서정건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아무래도 포커스를 국내 정치에 오리엔테이션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밖에서 안보다는 안에서 밖으로 보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물론 이 저같이 이제 국내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 정치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미국 외교 정책의 결정 요인을 볼 때 국내 정치에서 시작해서 미국 외교 정책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정건 교수님과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크겠지만은 아마도 저에 이어서 토론을 하시게 될 차태석 교수님 같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오리엔테이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조금 다른 시각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면은 그 소위 이제 바깥에서 주어지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에 못지않은 그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저는 서정건 교수님과 과거에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서정건 교수님이 그 미국 외교정책의 어떤 결정 과정 요인을 어떻게 보는가 분석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서 교수님께서는 크게 그러니까 이념, 제도, 과정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미국 그 외교정책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념이라는 거는 그 서 교수님 많이 인용하고 계시는 그 월터 러셀 미드 해가지고 이 사람이 했던 것과 많이 이제 그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해밀턴 이한, 윌슨 이한, 잭슨 이한, 제퍼슨 이한 해가지고 국제주의, 고립주의로 나눠가지고 미국이 그 행정부별로 과연 어떻게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그렇게 보는 그 첫 번째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제도겠죠. 결국 제도라는 건 여기 그 몇 장인가요? 그 제3번요. 한 그죠? 3장이군요. 3장에 보면은 이제 주로 보면은 이게 주로 헌법, 미국 헌법을 보면서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서 각각 누구에게 어떤 권한이 각각 주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중심해서 주어진 것,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의회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내 정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 외교 정책의 주요 결정 요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정 해가지고 특히 이 책에서는 과정에 많이 포커스 두고 있는데 그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이슈들이 주로 보면은 그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미국 외교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가가 주로 당파적 이슈들, 소위 말해서 분열적 이슈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웨지 이슈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지 이슈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흥미로운 부분들이죠. 이렇게 본다고 할 때 그 제가 갖고 있는 의문 첫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사이드 아웃과 아웃사이드인 입장이 있을 때 물론 그 두 입장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책의 포커스는 아무래도 그 뭐랄까요 그 인사이드에서 아웃이잖아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웃사이드인의 영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뭐 현실적으로 많이 그리고 경험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 많은 학자들 눈에서 존재하죠. 그럴 때 그 밸런스를 어느 쪽에서 포인트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웨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때 좀 아까 그 누구예요 우리 그 강우창 교수님이 말씀했던 부분과도 많이 일맥상통하는데요. 그 웨지 이슈가 이제 그 분열 이슈가 돼가지고 당파적 이슈가 중심으로 돼가지고 국내 정치가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그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데 그 웨지 이슈가 때로는 이렇게 그 두 정당을 갈라놓는다고 할 때 그렇게 갈라놓게 하는 주요된 인자가 무엇이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웨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당파적으로 그 정당이나 정파에 따라서 혹은 어떤 정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의회를 장악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다른 외교정책적 결과를 가져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웨지 이슈가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러한 어떤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은 뭔지 혹은 또 때로는 그 당파적 이슈와 초당파적 이슈 그다음에 분열적 이슈와 동시 분열적 이슈를 가르는 어떤 그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서 교수님의 어떤 그 조금의 어떤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끝으로는 여기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만은 뭐 그 이제 어떤 뭐랄까요? 뭐 결국은 그 당파적 이슈와 초당파적 이슈와 당파적 이슈 혹은 초당파적 이슈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외주 이슈를 구분해서 본다고 할 때 그렇죠? 과연 의회가 특히 이제 의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본다고 할 때 의회가 그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개입할 수 있는 주요 수단들이 예산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렇게 그 당파적 이슈와 초당파적 이슈를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쉬울 것인가? 응? 오히려 되게 저기 이쪽 예산과 저쪽 예산의 어떤 배분하다 보면 결국은 좀 서로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에서 앞서 보면 서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제 그 하이 폴리틱스와 로우 폴리틱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하이 폴리틱스, 로우 폴리틱스의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웨지 이슈, 그러니까 분열적 이슈나 동시 분열적 이슈, 그 다음에 초당파 이슈 사이의 어떤 경계가 때로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그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 거는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그 얘기를 할 때 공화당과 민주당 내의 어떤 그 역학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한 정당이 보면 어떤 뭐 공화당적 입장, 그다음 민주당적 입장이 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정책적 혹은 통상정책적 어떤 입장들이 있을 텐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거나 혹은 행정부를 잡았을 때 그다음에 또 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 각각의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된 태도가 있다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두 정당이 경쟁한다고 할 때 그렇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양극화 시대를 이제 서 교수님도 얘기하고 계시긴 한데 결국은 두 정당의 입장차가 클 때 그런 차별성이 부각되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양극화를 얘기할 때 또 간과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한 정당 내에서의 동질성, 호모지니어티가 상당히 올라갈 때 그런 어떤 그 한 정당이 굉장히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상대 정당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면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뭐 공화당 내에서의 파벌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메인스트리트 얘기하고 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 민주당 내에서의 파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그 동시분열적 이슈라든지 분열적 이슈 혹은 초당파적 이슈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물론 최근에 보면은 그 팩션에 대한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그 예를 들면 트럼프와 공화당 내 각각의 팩션들이 과연 같은 의회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는가 주요 법안이나 결의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공화당 내 주요 파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해보면 좀 더 풍성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정책의학과 차태섭입니다. 저는 그 미국 외교를 전공하고 있는 국제정치학자인데요. 주로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 서정건 선생님의 책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그 서정건 선생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기여하시는 바가 학문사적인 맥락에서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에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국제정치학에서 최근에 일종의 한 가지 변화의 움직임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도메스틱 턴 또는 뭐 국내 정치적 전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국제정치학은 사실은 뭐 케네스 월츠 이래의 어떤 신현실주의 패러다임 또는 구조주의적인 패러다임이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 체계 수준, 시스템, 국가 간의 체계 수준에 먼저 주목을 해서 국제정치학적 현상을 접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수준에 있어서 아웃사이드 인의 형태의 흐름이 강했던 것이죠. 반면에 지금 이 서정건 교수님의 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교정책 분석 분야, 이 Foreign Policy Analysis라고 하는 어떤 서필드에서의 새로운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내 정치적 전환의 흐름과 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시도와 공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의 형태로 미국의 외교 정책 그리고 미국과 세계의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뚜렷한 이론적인 어떤 문제 제기와 그를 통해서 미국 외교 정책을 기존의 국제정치학의 주류적 방식과는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서정원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뭐 일종의 뭐 궁금한 점이랄까? 코멘트 지점을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해보면 먼저 저와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가장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에 대한 또는 트럼프 독트린에 대한 평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정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독트린에 대해서 독트린을 따르지 않는 독트린,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비일관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데, 근데 사실은 또 다른 일종의 반론이랄까?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가 사실은 일관된 어떤 독트린이 있다. 그거는 뭐, 소위 얘기하는 잭슨이언이즘, 잭슨주의의 교리, 그러니까 뭐, 반계획주의라든지 반엘리트주의, 군사주의, 반이민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독트린을 매우 충실히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적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한 가지 평가해야 될 지점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말, 그러니까 그 선거, 2016년 선거 이전부터 뭐 2000년에 처음 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고려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외적으로 잭슨주의적인 어떤 교리랄까 독트린을 이야기해왔다는 점을 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16년 대선의 캠페인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은 결국 지금 캠페인 동안에는 저런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소위 얘기하는 주류의 패러다임, 자유국제주의의 방향으로 트럼프 역시 사회화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봤던 것은 좀 약간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자신의 공약에 충실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 대선 후보 시기와 대통령 시기에 말이 바뀌지 않는 그런 좁은 정치인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 트럼프가 우리에게 특히 외교 정책 분야에 있어서 보여주었던 것은 굉장히 이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 또는 굉장히 이단적인 독트린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뭐이 중동 아프간 지역에서의 어떤 반개입주의 축소라든지 아니면 뭐 관세 무역 전쟁이라든지 뭐 다자주의에 대한 일관된 경시라든지 아니면 뭐이 네이티비즘의 맥락에 있었던 반이민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그 논란을 일으키고 문제적인 정책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럼프의 어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잭슨주의적 대전략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건 물론 하나의 큰 중요한 토픽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트럼프는 굉장히 큰 부분에 있어서 언행일치의 대통령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일정 부분 이제는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트럼프 독트린에 대한 그 평가의 차이는 사실은 이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levels of analysis라고 하는 국제정치학의 오랜 어떤 그 논쟁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 교수님의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국내 정치 중심 접근법, inner politics의 접근법을 주장하시면서 앞에 그 책의 이론 파트에 보면 이 신고전 현실주의를 어떤 본인의 국내 정치 중심 접근법의 하나의 뭐랄까 이론적인 우군이랄까 파트너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바로 그 신고전 현실주의 자체가 구조적 압력의 선차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도메스틱 폴리틱스도 중시하고 어떤 그 국가라고 하는 블랙박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신고전 현실주의도 국가 간의 상대적 권력 배치라고 하는 또는 그 세력 균세, 밸런스 오브 파워 또는 폴라리티를
일종의 퍼스트 컷, 분석의 이 퍼스트 컷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극성이냐, 이게 L극 체제냐, 양극 체제냐, 다극 체제냐에 따라서 결국 국가 행위자의 이 행위의 허용 조건, permissible condition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트럼프 독트린이 왜 저런 이단적인 독트린이 등장했는가라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구조적인 관점, 소위 얘기하는 서드 이미지의 관점에서 상당히 간결하게 설명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권 안정론이나 패권 전쟁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행했던 어떤 이 축소 전략이라는 것은 또는 반자유국제주의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권력이 쇠퇴하는 패권국이 지구적 공공재 제공을 이제 축소하고 점차 약탈적으로 변하고 또 이제 중국과 같은 도전국을 견제하는 굉장히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세계사의 논리를 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서정원 교수님 같은 경우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 대중국 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그이 책에서 하는 것처럼 그 미국의 지역별 산업별 어떤 경제적 득실의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바게이닝 뭐 이런 과정 의회나 정당 정치의 과정이 중요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 대중국 정책의 경우는 결국 이 소위 얘기하는 투키디데스 함정 차원의 문제와 같이 결국에는 이 도전국과 패권국 사이의 어떤 전략적 경쟁 단계의 등장 이것이 지금 사실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략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내 정치 변수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변수, 패권 경쟁의 변수가 트럼프가 가졌던 어떤 이단성이랄까? 또 그러면서도 일관성을 가졌던 이 트럼프 독트린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런 점은 그 이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왜 바이든 행정부에게서도 사실 거의 모든 면에서 트럼프를 부정하고 그것을 벗어나려, 트럼프 패러다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자유주의적인 이 성향이 강한 민주당 정부가 왜 대중 전략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와 큰 차이가 없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토니 블링컨이 본인의 국무장관 청문회에서도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서 물론 구체적인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견이 있지만 그의 기본 원칙,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경쟁 모드로 넘어가는 것은 동의한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러니까 트럼프 독트린의 어떤 일관성, 그리고 그 트럼프 독트린이 왜 일관적이었고 그런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해석들을 우리가 모두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또뭐 예를 들면 탈패권이나 탈자유주의 시대의 또 미국 정치 또는 미국의 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분석 수준에 있어서 다시 아웃사이드 인, 인앤 폴리티크가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의 어떤 구조적인 시각을 우리가 함께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 패권이 하강하고 그에 따라서 자유 세계 질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또 이런 어떤 세계사적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시각 또는 어떤 아웃사이드 인의 시각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정건 교수님 같은 경우도 결론 부분에서 과연 이 트럼프 시대의 미국 대외 정책이 이게 일시적인 어떤 이탈이냐 아니면 미국 외교 독트린의 근본적 전환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구조적 차원의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 미국 외교에서 어떤 기존의 주류라고 했던 자유국제주의나 예외주의의 색채가 약화되고 점차로 이제 현실주의나 지정학적인 논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은 트럼프 이전부터 그러니까 2008년 세계금융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워 테러의 실패,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오바마 행정부 이래 계속된 어떤 장기적 추세다. 물론 오바마와 트럼프, 또 트럼프와 바이든은 외교정책 독트린에 있어서 차이점도 크고 분명히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봤던 대중정책에 있어서 왜 오바마 시절부터 피벗 투 에이시아를 얘기했는가? 왜 오바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일정한 리트렌치먼트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사실은 이 구조적인 수준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라든지 미국 패권의 상대적 하락과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체제 수준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 힘이 약화되고 소위 얘기하는 유니폴라 모멘트가 종식되면서 미국이 인사이드 아웃으로 힘을 또는 자신의 어떤 그 정책을 투사하는 에이전시가 약화되고 점차로 소위 얘기하는 강대국의 레알 폴리틱, 현실주의 정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근데 이런 그 변동을 어떤 국내 변수로서 다뭐 어떤 지역별 또는 산업별 이런 바게이닝이나 어떤 이 국내 정치의 프로세스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국내 정치에 포커스를 두는 아메리카니스트의 입장에서 어떤 그 미국 정치 또는 미국 외교가 갖고 있는 주기성이나 규칙성에 집중하는 것이 그동안 어떤 미국 정치 연구의 어떤 주된 포커스였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그 변화, 거대한 변화, 그러니까 패권국이었던 미국이 비패권국화될 때, 그러니까 패권국가 미국의 정치와 비패권국가 미국의 정치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미국 정치 연구가 소위 얘기하는 노멀, 전후 70년간 지속된 어떤 그 미국 패권의 시대,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 또 자유세계 질서가 당연한 어떤 외부적 맥락으로 존재했던 시대의 연구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 토대, 어떤 기본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이 전환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럼 미국 정치와 미국 외교를 연구할 것인지 새롭게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가 제가 서정건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궁금점이랄까 또는 어떤 코멘트입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세분 토론자 선생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그 책을 쓰면서도 생각했던 또 고민했던 또 부족하겠구나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너무 잘 짚어주셔서요. 제가 뭐 일일이 이렇게 코멘트 드릴 말씀은 잘 없고 또 앞서서 제가 또제책 내용 가지고 말씀을 오래 드려서 조금 지루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냥 그 여러 가지 그 특히 이제 그 정당 의회 정치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려고 하고요.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이드 아웃이냐 아웃사이드이냐 이런 문제들은 역시 어느 한쪽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같이 소위 인사이드 아웃 국내 정치에서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관점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어디 그 논문에 쓸 때나 이제 하는 얘기지만 그 국제 정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외교 정책을 바라보는 그 내용들을 제가 뭐 뒤엎는다거나 잘못됐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더 보완할 점이 또 이런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이드 아웃과 아웃사이드 인이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라기보다 아웃사이드인으로 이제 보는 관점에서 또 인사이드 아웃에서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것 같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짧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같이 이제 미국 정치와 국제 정치를 좀 같이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들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조금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인데 낙동강 오리알 같이 될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랄까요? 염려, 우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도 제대로 못하고, 국제 정치도 제대로 모르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늘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융복합이라고 해서 최근에 말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이게 뭐, 2를 만들기 위해서 1 플러스 1, 1 더하기 1도 있지만, 제가 보는 융복합은 아마 1.5 더하기 0.5.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 정치라고 하는 큰 틀에서 외교 정책을 바라보는, 그래서 미국 정책 1.5, 외교 정책, 국제 정책 0.5,
이 정도 차원에서 융복합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1대1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 이상적이겠습니다만은 비현실적일 수 있고 오히려 중심적인 공부 깊이가 더 약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융복합도 그렇고 또 사회과학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 국제정치학회에서 마련해 주신 그 북웨비나를 통해서 꼭 뭐 제 책이 아니더라도 책 내용 가지고 좀 긴 호흡을 가진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나가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정치학회 전재성 회장님과 또 임원진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2회, 3회 북웨비나도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면서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